우리의 조촐한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이 무슨 정체도 알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죽을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계란을 하나 터뜨리면 이제 여기에 생강이랑 무슨 이상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생강 맛이 좀 나고요. 엄마 안 먹으면 내가 이거 먹을게요. 엄마는 파를 조금 넣어드릴게요. 덕분에 두 개의 스타킹을 벌립니다. 여기가 이제 좋은 거는 빵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저어서 먹어요. 오늘은 2019년 1월 19일. 1월 17일이에요. 여기 지금 현지 시간이 6시, 새벽 6시, 한 뭐, 한 30분, 40분 됐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이 죽을 먹고 오늘도 되게 바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1월 17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시는 부모님들은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먹는 것만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나는 주스를 좀 가져올게요. 아빠도 주스 좀 작년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닭죽을 먹어가지고 아유 한국 가서 닭을 못 먹었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치킨도 누가 먹자 그러면은 안 넘어가더라니까요. 예, 이런 죽을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모금 떠서 먹으면요 그냥 술술 넘어가요. 여기 이제 이거 빵 빵 많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아이 빵 네 이게 아침입니다. 아, 오늘 방콕에 신문을 보니까 이거 지금 방콕 포스트라고 1월 17일 목요일 신문이 여기 걸려있고요. 이게 30바트라고 써있네요. 이거 갖다 놔야겠다. 이거 30바트 봐봐. 보면 돼. 30바트인가? Likely to announce date by January 25th. 경제 관련된 뉴스가 지금 있고요. 이거 갖다 놔야겠다. 잘 영어네. 그 진양이나 장훈이 끊어지면서 벌써 이미
이럴 때 한번 끼고 이럴 때 안 끼고 아니 아빠 거 하나도 안 올렸어요. 아빠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어제 그 장원에서 사진 찍은 거 그것만 본 거예요. 내가 안 오는 이유가 있어. 내가 당연한 거 있죠. 그건 축구 같다. 이렇게 빵을 딸기잼을 발라서 먹어요. 아침마다. 딸기잼 맛있게. 그리고 이거 이 빵이 아주 맛있어. 작년에도 태국 가서 한 5kg 쪄가지고 갔는데 아까 하세요.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예, 먹는 즉시 체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요. 주스.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 9시 이전에 나가야 됩니다. 이 숙소를. 뭐 오늘은 뭐 인근에 골프 연습장을 갈 예정이고요. 엄마는 치과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을 밖에서 먹고요. 들어올 예정인데 출근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거 먹고 나서 이따가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따 만나요.